자, 계속해서 이제 교재 351페이지 관리 처분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 사업 시행인가 건설 계획 확정을 했었고요. 그럼 이제 300세대다 또는 500세대다라고 해서 아파트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 요거 자, 각동이 101동 101호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인가 이런 식의 개념이 소위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공급계 작성을 할 것인가라고 할때 소위 이제 일반적 기준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정부사업 6개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채택할 수 없다. 나머지는 이제 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을 채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대상이라고 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을 한다.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 하게 되면 이렇게 봤었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해서 정비 사업별로 이제 종류가 구분이 됐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토지 등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가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봤었고요. 재건축 중요한 포인트였었죠. 재건축에서는 상당히 길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지상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로 재개발 등을 갖고 이제 지문 구성을 하게 되는데 지상권자는요 아예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같이 묶어서 볼 만한 것이 앞에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의 머릿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다수의 건축물을 갖고 있어도 한 사람으로 본다라든가 혹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필지를 공유하고 있다, 하나의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도 한 사람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하면서 했던 얘기가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이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상권자는 뭐 단순화시키면 사람 수셀 때도 빼버리고요. 분양 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양 설계라고 하는 거. 자, 분양 설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건축 설계를 제가 예를 듭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창문을 어디다 두고 창문 크기를 얼마로 하고 문 위치를 어떻게 하고 벽의 두께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소위 건축 설계 한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해서 이 분양 설계라고 하는 것은 101동 101호를 누구한테 분양하고 101동 102호를 누구한테 분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부를 때 분양 설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하게 되면 이 사업 시행인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때 있는 절차 뭐 분양 통지 및 공고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분양 신청하십시오. 자,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공고가 될 것이고 개인한테 알려주면 분양 통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분양 신청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조합으로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 아니에요. 분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위 이제 청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는 이제 아파트 됐고 그냥 돈 받고 끝낼랜다라고 하면 그게 청산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분양 신청들이 쭉 이루어졌다 하십시다. 그랬을 때, 자, 이 선착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예외라고 해서 소위 기준일이라는 거 23회 때 한번 출제가 됐어요. 해서 원칙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조율을 하는 거죠. 해서 그게 바로 분양 설계하고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소위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자 상당히 이제 어려운 편이 되는데 이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해서 소위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시점에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토지 등 소재의 범죄 포함시키지 않겠다.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한 날을 기준일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기준일은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냐. 왜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준으로 삼지 않고 왜 따로 이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는 거냐. 요거 지분 쪽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 필지 토지가 수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의 필지가 수개 필지로 분할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아예 분양 설계에 관한 게 이렇게 기준 일을 기준으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독 또는 다 가구 주택이 다 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래서 단독주택, 우리 이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얘기를 앞 시간에 미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이렇게 갔을 때 9개 시설군 중에서 8번째 주거 업무 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 주거 업무 시설군은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 공동주택이라는 용도군, 업무 시설, 교정비 국방 시설, 뭐 이런 거, 교정비 군사시설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용도군에는 협의의 단독주택이라는 개념도 있고 다가구, 다중주택, 공관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얘기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일정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아파트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사람들이 다세대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지분 쪽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의 대지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서 소유하는 경우 나와 있죠? 자, 분리 소유. 이것도 결과적으로 지분 쪽 얘기, 사람들 숫자가 늘어납니다.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일정한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그 날짜 이후로 이렇게 지분 쪽이 얘기하는 거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준 1을 전제로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요. 나대지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을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이것도 결과적으로 지분 쪽 얘기해서 23회 때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뭘 중얼중얼 외워서 쇼부를 칠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분할, 전환, 분리소유, 증가라고 하는 키워드 가지고 끝내셔야 돼서 이렇게 지분 쪽 얘기, 예를 들어서 분할, 전환, 분리소유, 증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분 쪽 얘기를 하게 되면 특정한 날짜를 딱 정해서 그날 이후로 지분 쪽 얘기한 거 다 나가리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양 설계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소위 기준일을 전제로 분양 설계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할 전환 분리수의 증가를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물어본다. 지분 쪽 얘기. 지분 쪽 얘기가 있게 되면 특정한 기준일을 전제로 해서 바로 분양 설계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지분의 교부. 자 이게 이제 25회 때 가면 답이 됐어요. 별 그 영향가 없는데 자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가르면서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환지계 갈 때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이 개념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일반적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청산 볼까요? 자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사업성 인가 떨어지게 되면 분양 통지및 공고 있고 분양 신청 받는다. 이 분양 신청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소위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한다. 분양 설계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자 분양 신청 안 하고 청산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 케이스는 뭐냐면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분이 너무 작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다라고 하게 되면 꼭 아파트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하나 더요.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도 바로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지정호, 자,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법적 효과 중에 바로 개발 행위허가 앞에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됐던 것이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허가 받은 상의 변경,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해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어떤 토지를 분할을 했다, 그걸 취득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지분 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 현금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많게 되면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영역에서 가장 통계적으로 한 10년 정도 역사를 봤을 때 가장 많은 답을 뽑는 것은 공급 가능 주택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채 주는 겁니다. 한 채를 공급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축이에요. 해서 자, 그게 이제 예외 항목 두 개, 3주택 이하고 보유 주택 수, 요게 이제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자, 3주택 이하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투기 과열 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 그 근로자 숙소, 국가 지자체 등큰 쟁점은 아니고요.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보유 주택 수만큼 또는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 근로자 숙소, 국가 지자체 주공 등뭐 이런 것은 공적인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해 볼까요? 자, 과밀 억제 권역의 개념부터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묶게 되면 수도권인데, 사실 이 수도권은 다시 세개 권역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해서 그중에 하나가 과밀 억 권역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뭐 성장 관리 권역이나 자연 보존 권역에 대해서는 아예 지문 자체 구성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대부분이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합니다. 성남시도 사람 바글바글한 데 있잖아요. 예,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합니다. 고양시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지역은 과밀 억제 권역이 될 것이고, 돈좀 되는 동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성장 관리 권역, 수도권 중에서 공장 밀집지대, 뭐 인천 지역에서도 뭐 남동공단 하게 되면 그 지역도 소위 성장 관리 권역이 될 것이고, 안산시 같은 경우 상당수 공장들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을 가리켜서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보전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양평 같은 경우, 경기도 양평, 그 양수리 있고 뭐 한강 있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자연 보전 권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의 포인트, 과밀 억제 권역 하게 되면 사람들 바글바글한 동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자, 과밀 억제 권역에서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예, 좀 쉽게 생각하면 서울 강남 재건축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서울 강남은요, 과밀 억 억제 권역이고요. 예, 그리고 비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이명박 정부 중간부터 아마 이게 바뀌었는데, 투기 과열 지구 단한 건도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이 비투기 과열 지구다. 그러면 이때 재건축할 때 자, 최대 3채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유 주택 수만큼 또는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이런 표현을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산시 같은 거 생각, 성장 관리 권역이나 자연 보전 권역의 재건축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큰 돈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됩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 몇 채까지? 세 채까지. 자, 안산시의 재건축 몇 채까지? 이때는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을 뭐라 부른다? 과밀 억제 권역의 비투기 과열지구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안산시를 뭐라 부르자? 과밀 억제 권역 5의 지역의 재건축,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잘못
여름은 무조건 며칠까지 공급한다. 한참만 공급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시험 지문의 답은 아니라고 할지도 항상 나올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가 개별 기준이에요. 지금 주로 이제 재개발 등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논의가 되는 게 재건축인데, 재개발 등은 기본적으로 한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지금 재건축 사업이 문제가 되는데,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런 기준 외에 개별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뭐 답은 아니라도 항상 쉽게 쉽게 구성하는 그런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의 내용이 소위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요, 확정 지은 것을 가리켜서 관리 처분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역시 사업성 인가와 마찬가지로 바로 시장구조에게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요. 역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변경 항목이죠. 한번 인가받은 이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당연히 어떻다? 인가를 받는 게 원칙. 원칙은 시험에 안 내요. 자, 항상 예외 항목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하죠. 해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이때는 신고하면 된다라고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 지문에 뭐라고 인가를 요한다 또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지문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앞 시간에 한번 지적을 했었죠. 요 비슷한 내용들이 자 조합부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조합을 설립할 때 일정한 동의요건 그리고 설립 인가 시장구조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자동 원칙적인 동의받고 또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시험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항목이 예외적인 항목이 뜨게 되면은 이때는 동의 요하지 않고 신고하면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바로 앞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사업성 인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정한 항목 너무 항목이 많아서 외울 수는 없죠. 해서 소위 경미현상을 변경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바로 자 신고를 하면 된다. 틀리게 지문 구성할 때쭉 써놓고 그알수 없는 얘기를 써놓고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될 테고 역시 지금 본 것처럼 관리 처분도 같은 패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패턴의 문제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개별적으로 다 항목을 하나하나 외워서 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요. 그 다음, 자, 저 그림 보실까요? 문제는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자,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권리관계 이전 확정이라는 것은 이전에 고시가 있을 때, 그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모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되게 됩니다. 해서 이전에 고시일까지는 기본적으로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을 때 바로 착공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이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한 6개월 있다가 이주하고 거기 살던 분들이 이주하고 때려 부시고 자 아파트 새로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 권리관계 아직 확정이 기존의 권리관계 그대로 존속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죠. 어떤 재개발 구역 내 갑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 A라는 토지 를 가지고 있고 인가된 환지 관리 처분 계획을 보니까 33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로 돼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33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바로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의 고시일 전인 지금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권은 어디에 미친다? A라는 대지 토지에 미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송부할 때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권리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착공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주택 때려부시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주장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을 그냥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내땅 밟지 마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서는 원활하게
원활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 관리처분객 인가가 있게 되면 어떻다? 착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사용수익이 금지가 되게 된다. 즉 소유권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을 금지시키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지문 보니까 그래도 관리처분객 인가에 관리처분객의 고시가 있는데 권리자는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표현 나와 있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예외 가지고 자꾸 이제 장난을 치는데 원칙적으로 어떻다? 사용세 금지가 된다. 그러나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자, 사업 시행자가 인정을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자, 이 내용 지문과는 별개의 문제로 관리처분객 인가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자,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용세 금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 자체가 언제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이 문제 A란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또 자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두 가지 경우처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나중에 이제 따로 공부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 채무의 변제기 아직 도래하지 않게 되면 저당권 실행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좀 유보를 해놓고 지금 전세권이 있다 싶어요. 지상권이 있다 싶어요. 소위 용익물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수익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지상권, 임차권 이 자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 자 이거 그대로 두게 되면 나중에 이전의 곳이 다 넘어가게 되는데 그와는 별개 문제로 이 사람이 지금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을 했는데 관리처분객 인가에 따라서 아예 사용이 금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권리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자 요건 이제 사용세 금지라고 하는 개념과 같이 맞물려서 권리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준공인가 등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세월이 흘렀어요. 자 착공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다? 다 아파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건설은 뭐에 따라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건설이라고 하는 거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을 준공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기본 구조는 그래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가서 자 당신이 인간 사업 시행 계획 따라서 공사 다 했으니까 예,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게 준공 인가 신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지문 중에 좀 출제가 그나마 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공 등인 시행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공 등인 시행자 일정은 공적 주체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주공 등인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 인가를 처리한 경우 이때는 따로 또 시장군수한테 준공인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고시 별 쟁점 안 됩니다. 지금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실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신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데 준공인가를 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해서 소위 이제 준공인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준공검사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사용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법에 따르게 되면 표현이 똑같죠. 준공인가가 있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고요?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 취득을 하는데 소유권 취득권은 별개의 문제로 일단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준공인가 있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건안 나와. 너무 간단하니까 해서 준공인가 전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상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서. 다만 최비지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준공검사 전에 사업신계목세당이니까 사용할 수 있다. 요걸 갖고 출제 포인트로 삼았었고요. 그래서 준공인가 전 사용이라고 하는 거. 허가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군수는 자신이 사업 허가 분류부터 먼저 볼까요? 허가 필요부터 보겠습니다.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의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준공인가 전이라도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할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허가 분류. 이건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시장 군수인 경우입니다. 지금 허가를 누구한테 받냐면 시장 군수한테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시장 군수는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냐고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케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바로 허가 필요 요 영역이 주된 논의 대상. 자, 근데 크게 보셔야 돼. 준공 인가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준공 인가 전이라도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 주실 것. 자, 이건 현실적인 부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하게 돼요. 자,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함에 있어서, 자, 지금 누구한테 준공인가를 받아라? 시장 군수한테 준공인가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500세대의 아파트 단지라고, 재건축 단지라고, 또는 재개발 단지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자, 그럼 500세대다. 그러면 공무원들이요, 공사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각층 문다 따고 들어가서 창문도 확인해보고 수돗물 잘 나오는지 수국지가 두개 있어야 되는데 세 개는 없는지 한 개가 부족하진 않은지 또는 뭐가 이 타일 같은 게 깨지진 않은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오 공사 잘했네라고 도장 찍어주는 게 소위 준공인가의 구조가 될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공무원들이 그뭐 한두 집도 아니고 다다 나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인가 전 사용이라고 하는 거,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 받으면 어떻게 할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준공인가 전이라도 어떻게 할수 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 인가가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준공 인가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식이냐? 자, 보통 재개발 조합에서, 재건축 조합에서 자, 주체가 돼서 집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준공 인가 일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예정일 보통 3개월 전까지 입 입주를 하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막 정신없이 막 들어오면 그날 날짜 맞춰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아그뭐 수도꼭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 창문 때문에 큰 하자 뭐 떨어져 죽은 사람이 없다 등등등 이런 문제가 있게, 자별 문제가 없게 되면은 그때 바로 시장군수가 기계적으로 준공인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준공인가 전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자 현실적으로도 무조건 다 있는 개념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가 시행자, 시장군수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준공인가전을 위해서 준공인가전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준공인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권리관계 이전 확정 등기 받아오게 되는 것은 언제가 된다고요? 나중에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 아, 자이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이 얘기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요건 소위 민법 187조 규정 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가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 얘기랑 같이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자, 거기 보니까 이전의 고집도 볼까요? 자, 사업시행자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은 이전하고자 할 때, 이전 한때가 아니죠. 이전하고자 하는 때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라고 일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하고 싶으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 이 고시를 이름하여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고시를 하고 기타 시장 구석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는 뭐큰 쟁점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전의 고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리 변동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건데요. 뭐 답까지는 안 뽑아요. 그래서 옳게 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게 낼 수도 있는데, 바로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포인트는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소유권 우회 권리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그러면 종의 권리라고 하는 것도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이전 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 그 이제 소유권 외 권리에서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이걸 외우셔야 돼. 앞에 긴 얘기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워봤자 외우지도 않고요.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설정된 것으로 본다.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예를 들었었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A라고 하는 대지를 가지고 있고, 이 A라고 했던 대지에서 33평짜리 아파트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죠. 이 토지에는 자 1번 물권 지상권 있고, 또뭐 전세권이 상관없는데 하여튼 지상권 있고, 저당권이 있다고, 2번이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자 관리처분 인가에 고시했으면 사용수익 금지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지상권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공부하셨어. 근데 계약 해지 안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했든 안 했든. 자, 안한 아까는 한 경우는 그다음 문제고 안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이자 자 지금 이전의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넘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즉 가위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권은 33평짜리 아파트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지상권도 어떻게 돼? 만약에 계약 해지 안 했으면 아파트로 자 그다음에 저당권도 옮겨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모든 권리는 이제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자다 옮겨갑니다. 소유권의 관점에서는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취득한다. 각종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설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지금 이 법조문이 엄청 깁니다. 했을 때이 중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갖고 지문을 구성할 수 있고, 전세권을 또는 저당권을 가지고도 지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외울 게 뭐라고요? 설 설정된 것으로 본다. 무엇이 자 소유권 이전에 고시가 있으면 이전의 대상이 된 이전을 받자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앞에 내용 계속 바뀌는데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 지금 이전의 고시 관련해서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은 왜 걸려도 같이 옮겨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면 기존 지분 대비해서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겠죠. 바로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자, 그 앞에 보니까 관리처분객 인가가 있으므로부터 이전의 고시일까지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그냥 볼까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원래는 모든 권리 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이전의 고시래 다음날. 그럼 이때 바로 원칙적으로 무슨 문제? 청산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의 고시래 다음날 되게 되면 이 동네 은행 창구는 아주 북새통이 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왜? 더 많이 분양을 받으신 분은 돈 토해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적게, 자, 자기 지분보다 적게 분양받으신 분은 자, 청산금도 받아야 되니까 정신없어요. 하루 동안 다 이루어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관리처분 인가에 고시가 있는 이 시점부터 언제까지? 이전에 이 고시일까지 미리 땡겨서 자,
받는 것, 분할 징수가 되게 될 것이고 또 어떻다? 받을 사람한테 미리 나눠주는 거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겁나 길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갖고 그냥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개념은 자 관리처분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부터 이전의 고시일까지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요것도 자주 답을 보는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 위탁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얘기는 지금 10년, 15년 사이 세 문제가 총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공법에서 세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서 한번 나왔냐. 자, 도시개발법에서요. 자, 조합원의 권리,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라고 했었고 이에 대해서 조합원은 조합의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내지 않았을 때 바로 이 조합은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또 도시개발법 환지처분 공고 있을 때 그때도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청산금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 바로 조합이 시행자가 누구한테 바로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그때 수수료 4% 그리고 마지막 정비 법에서 자 지금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 4%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수수료는 무조건 4%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답을 자주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고 해서 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 나와 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다시 그림을 봐야 되는데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 있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게 이 토지에 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두 번째 이순용 권리자로서 저당권자가 존재한다라고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토지에서 33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로 한다. 해서 지금 설명드릴 때 이전의 고시의 다음날 저당권도 어떻다? 33평짜리 아파트로 옮겨가게 된다. 이걸 앞에서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기존에 저당권 예를 들어서 3억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 A라는 토지 가치가 5억이었다. 그런데 지금 33평짜리 아파트의 가격이 1억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청산금으로서 한 3억을 더 받게 됐다. 나머지 이제 분담금으로 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채권은 3억인데 지금 보전되는 것은 1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게 될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집행하게 되는 것을 소위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민법에서 한참 논의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공법 영역에서는 암기하실 게 엄청 길잖아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어떻게 틀린 것을 고르실 때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는 토지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 권리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뭐 압류라든가 이때 이런 쟁점은 주로 민법에서 논의가 되는 영역이고 공법에서 논의를 할 때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딸랑 요거 하나. 그래서 지금 이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지문 구성해 왔던 것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전의 고시래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나머지 권리 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두 개. 그리고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세 개. 그리고 네 번째가 저당권의 물상대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보통 이 문제 구성할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뜨게 되면 설정된 것으로 본다를 뽑거나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답을 뽑고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이 구성되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뭐를 가지고 바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없다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문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7회 때든가요, 마지막 나왔던 쟁점이 소멸시효죠.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죠.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이라고 하는 게 기본 축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시기는 언제 믿게 했을 때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 분양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청산금의 문제도 언제?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자 같이 묶어서 이제 같이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5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법 할때 도시개발채권 지방채 일종이 있었죠. 이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5년이라고 하는 게 기본 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걸 갖고 이전에 고시 1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한다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틀리게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모든 권리의 이전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고시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이전에 고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준공 인각 까지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전의 고시까지 묶어서 살펴봤습니다. 해서 지금 인문 강의는 원래 이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요 정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건축법이나 이런 내용도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겁니다. 이 도시개발법, 정비법의 경우에는요, 절차를 좀 숙지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용도 지역이라든가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 주셔야지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입문 강의 마치고요. 기본 강의 시간에 기본서를 통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